은길 씨의 책갈피.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시간은 따뜻한 신념으로 이룬 기적, 천정호 판사의 소년 재판 이야기 두 번째, 제2부 학교의 위기, 소년의 눈물 중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폭력 발생 건수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처리한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보면 학교나 학급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교 성적이 썩 좋지 않았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 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대학 입시를 위한 전초기제 역할을 하는 사이 성적이라는 서열에서 일찌감치 밀려난 아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아이들은 학업보다 친구나 선후배들과의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맞는 학생들끼리 우리를 짓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힘의 우위에 따른 서열이 생겨나고 자연히 폭력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 폭력은 서열에서 밀려난 아이들의 또 다른 서열짓기라는 놀이문화의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은 결국 학교라는 공간이 빚어낸 구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제에 서면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는 없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다. 실제로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을 부모들이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소한 말썽을 피우는 정도로만 생각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학교 폭력이 사건화되고 난 이후에는 부모가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래야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의 피해를 온당하게 회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재비행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을 받게 될 때까지도 여전히 자녀들이 행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부모들을 꽤 많이 보았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견지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사건화된 후 이후까지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며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명호, 진호, 현기를 포함한 8명의 소년들은 같은 학교 동급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함께 어울려 다니던 8명의 소년들은 학교에서 무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 이름은 자신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체육교사가 체육복을 챙겨오지 않은 벌로 청소를 시키면서 농담삼아 부른 것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무리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소년들의 폭력은 주로 3학년 하반기부터 겨울방학에 집중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소년들이 무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이다. 아마도 무적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소년들 사이에 일종의 동료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소년들은 무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후부터 집단적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주동자격인 명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주변에 있는 무적이라는 친구들 때문이라고 했다. 상습적으로 그부들을 폭행한 그들과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혹시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 무적패들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한 이유는 사소했다. 바지에 통을 줄여입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서 건방져 보인다거나 자신의 패거리 중 하나인 형규의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거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아이가 상해 치료 기간을 속였다는 이유로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된 원인은 주동자격인 명호와 진우가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머지 소년들은 공범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자각 없이 동조한 것으로 보였다. 소년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그런 소년들이 집단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학교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 있었다. 소년은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양친스라에서 성장해오다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노력한 만큼 1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자 학업에 흥미를 잃으면서 비슷한 성향의 동급생 또래 집단과 무리지어 다니다 본권을 저질렀다. 창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의견도 이와 비슷하였다. 소년은 중학교 진학 후 1학년 1학기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자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였고 또래와의 놀이에 집중하면서 무리지어 다니며 주의식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기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한마디로 성적 부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다른 방식으로 메우려 했던 것이다. 이 8명의 소년들은 대구 학생 자살 사건의 영향으로 2012년 2월 소년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2012년 3월 소년부로 사건이 보내졌다. 그 사이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8명 중 2명을 제외한 6명의 소년들이 같은 학교로 함께 진학해 있는 상태였다. 기록을 검토하면서 가장 염려가 되었던 점은 어느 피해자의 말과 같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6명의 소년들이 다시 무리를 지어 학교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소년들이 수사기관에 서클 해체 다짐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게다가 소년들의 부모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일하고 단편적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창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상담 조사를 거쳤는데도 부모들은 사건의 전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결정전 조사나 상담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소년의 보호자들은 자기 자녀가 저지른 비행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 사건의 특성과 문제점이 집단성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폭력의 집단성, 즉 패거리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들의 모임을 와해시키지 않는 한 소년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집단의 힘을 과시하며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고 이는 이후 소년들을 비행세계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심리기일에 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6월 소년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6명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처분을 내리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명호 진우에 대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다. 명호와 진우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만 이런 판정이 내려진 것이 억울했던지 당혹감에 휩싸였고 며칠 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법원에 찾아와 내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 사건의 전모와 특성을 알기 전에는 면담을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면담을 거절하였다. 두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탄원서는 보호자들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그다지 변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밤마다 아들의 빈방을 열어보면서 부모로서의 무능함을 스스로 원망했으며 이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국선 보조인에게
이 사건의 문제점과 접근 방식을 부모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명호의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패거리 친구였던 형규를 만나 그 사이 저지른 비행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달라고 하였다. 형규가 자신들의 비행을 남김없이 적어주자 그 내용을 읽은 진호 아버지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들이 불량 서클인 무적파가 아니라고 우겼으나 형규를 공장으로 불러 사건의 진실을 들어보니 맞았다. 재판장의 처분에 동감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잘 몰라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탄원서도 제출했던 행동이 부끄러웠다. 보기에는 약하고 어리기만 한데 이렇게 악질적으로 행동하는 줄 몰랐다. 이제 학교폭력이 뭔지를 실감했다. 내가 어릴 때 너무 못 살아서 자식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들이 없는 방을 정리하며 펑펑 울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이후 부모들의 태도는 급변했다. 임시 위탁된 직후에는 소년 분류 심사원에 찾아가 어떻게든 꺼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한 것이었다. 소년들에 대한 진짜 교육이 비로소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한편 명호의 어머니도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판사님,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일진이 아니라고, 무적파가 아니라고, 그것만 아니라고 밝히고 싶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안심할 뿐입니다. 내 자식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상대방 피해 가족의 심정을 더 많이 헤아리지 못한 그런 못된 부모였습니다. 정말 이 어미가 잘못 키웠고 부족한 어미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가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의 큰애의 딸아이가 대학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 기도까지 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린 정말 남들에게 베풀면서 산 것 같은데 하며 제가 딸아이 대학 친구들을 신고하려고 할 때 남편은 그 아이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받고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린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우린 너무 이기적인 부모였구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 말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늦게 후회의 눈물로 내 자신을 원망하고 채찍질하며 명호가 피해를 준 친구와 부모님의 심정을 가슴 깊이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사죄드리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아들을 엄하게 교육시키고 저희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중학교 담임교사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을 찾아와 걱정 말라고 격려해 주었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음 놓고 느긋하게 지내던 소년들은 갑자기 돌변한 부모의 태도에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을 심각하게 되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진우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예요. 위탁소 첫 면회 올 때 제가 울자 아버지가 따라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슬픈 눈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아버지는 너무 강해서 울지 않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슬퍼서 아버지와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2주 뒤 명호와 진우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렸다. 소년들은 소년 분류 심사원에 임시 위탁되던 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나타났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소년들과 그 부모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는 두 소년의 부모들에게 소년들을 임시 위탁한 취지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런 뒤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고 소년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비행의 전모를 알게 된 부모들이 소년들에 대한 훈육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부모들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처분을 내렸다. 명호와 진우의 건전한 육성은 지금부터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중학교 3년 동안 동일한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는데 한 번도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담임이 문제를 덮어두는 식으로 수습하여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비행 사실을 알아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는 진우 어머니와 같은 하소연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족과 학교와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행을 막아내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학교가 학교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